먼저 이석수 증인께 먼저 묻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김상만, 김영재 증인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뭐 보도 보셨죠?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출국 금지는 여전히 없습니다. 적어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직은 검찰의 상황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현 당시 현직에 있던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 비리, 강남 땅 거래, 그리고 정강 횡령, 그리고 화성 땅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들 꽃보직 등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전부를 다 내사하신 적 있으시죠? 그 혐의 중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정식 감찰을 진행했었습니다. 수사 의뢰한 내용은? 수사 의뢰한 내용은 정강 건하고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두 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소위 입증, 뭐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정도는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십니다. 혹시 MBC에 본인이 조선일보 기자와 나눈 SNS 내용을 MBC가 입수한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랑 SNS를 한 건 아니고요. 아마 아닌가요? 통화한 내용 중에서 일부가 저 MBC에 어떻게 입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취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청 혹은 도청 혹은 사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적어도 적법한 방법으로는 MBC가 취득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상 가능한 예로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 조한규 증인. 예. 2014년 11월 24일 세계일보는 정윤의 문건 11월 28일자 보도 이전에 맞배기로 11월 24일 날 이러한 보도를 합니다. 정윤회가 수억의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된 수억의 수수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중에 정윤회 문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전인 11월 24일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하에 김영한 고 민정수석 이 부분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합니다.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문건의 존재를 청와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십상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영한 수석 비망록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외 장경상, 이창근, 정성철, 이춘호, 음종환, 신동철, 김춘식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정말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정윤회 문건이 11월 28일자에 세계일보에 보도되기 전에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산행을 좋아하십니다.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매주 한 번씩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청와대가 파악을 해서 극비 문서로 그냥 조응천 현 우리 의원이 계십니다. 공직경 비서관 박관천 경정이 생산해낸 그러한 문건에 상대가 안 되는 극비 보안 문서로 생산해냅니다. 맞죠?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산행을 매주 다닌다는 그런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한규 증인은 국기 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하나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대법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운동을 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건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지고 이 있습니다. 문건은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별개의 문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문건 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한민국의 정말로 이름을 대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작가도 등장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이회수 작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건의 문건에 대해서 왜 사찰 문건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하는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 예. 일상생활을 대외비로 보고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붙여도 되겠습니까? 덧붙여서? 예. 적어도 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초대 민정 2비서관을 했고 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대법원장의 동정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문건을 생산해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적어도 구두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문건을 생산해서 거기에 극비 보안 문서로 딱 타이틀을 붙여내가지고 생산한 적이 전 없습니다. 그 양식과 대법원장이 등산을 어떻게 다닌다는 얘기를 마치 귀동냥에서 자랑스럽게 폭로하듯이 그 문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 문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문건이 생산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때 1월 2014년 1월 6일 날 같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여 건의 문건이 BH에서 청와대 문건이 송두리째 유출됐습니다. 세계일보에 네 차례에 걸쳐서 유출됐죠. 예. 네 차례 맞죠? 예,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내내 유출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방치를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문건 맞습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박병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